솔로로 제대로 출격하는 꿀보이스 다수 정영화. 네. 대세 중에 대세죠. 양세바리 양세호. 올여름 여느 때처럼 또 핫하게 달고 레드벨벳의 웬디 조이. 양세호 씨는 안녕하세요에 예 인기 별로 없을 때 나오시고 인기 엄청 있을 때 지금 적은 거죠. 그죠. 제가 그때 그 예. 방청객석에 앉아 있어가지고 뒤쪽에서도 저희끼리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이제 질문할 타이밍을 계속 봐야 되니까. 그치, 근데 그치. 아마 제가 못하고 왔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 여기로 왔어요. 아, 아니. 진짜. 우리 또 MC들 너무 좋아하잖아요. 저는 후배니까. 저는 그 커드 선배님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개그 프로그램 했을 때 이제 선배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지 모르겠지만 저희한테는 부모님이거든요. 그리고 선배님들 그때 한참 바쁜 야, 네가 내 새끼였니? 아빠가 엄마가 그다음에 저희 개그맨들끼리는 다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아빠고 그렇죠. 엄마. 신홍의 선배님은 제가 그 지금 하는 개그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선배님 것도 거의 다 따라서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신홍엽 씨 거예요? 약간 깐족. 깐족. 그런 그런 느낌들이 거. 다 선배님 거 원래 유재석 씨 라인 아니에요? 전 라인은 저는 시청자분들 라인이고 시청자분들 라인이고 정유아 씨 제가 아우. 얼마 전에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이렇게 함께했는데 이번 신곡이 굉장히 좋고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노래 좀 들려주세요. 예, 여자 여자 좀 들려주세요. 네,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왔으니까요. 난 약간 이런 게 다른 사람보다 뭐 특별한 것 같다? 저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분이 머리를 조금 잘랐거나 염색을 좀 했거나. 아, 눈썰미? 눈썰미. 아, 여자분들이 너무 좋아하시겠다. 딱 알아봐요. 나를 보면서 딱 뭐 머리 잘랐죠. 저번에 나왔을 예전에는 때 이게 도 이렇게 주먹이 앞머리 주먹이 앞머리 주먹이라고 그렇지. 왜 그래 맞아요. 이래서 이래서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야, 지금 좀 많이 주무졌는데. 이거 처음 보냐? 아니 나 진짜 네. 너무 눈썰미 없다. 오늘 제 스타일리스트가 주머리. 이 컨셉이 있어요. 왕관머리거든 이게. 어떤 게? 근데 이거 처음 보냐? 아니 예전에는. 오자마자 선배님들 방 이제 가서 네. 다 인사드렸는데 선배님 방에는 그 향초가 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약간 무슨 뭐 여성 블링블링한 느낌이 아니라 약간 그 강남의 무당집 느낌. 레드벨벳은 반면에 노래 제목이 굉장히 센 것 같아요 이번에. 네, 네. 네. 빨간 맛이라는 곡이죠. 빨간 맛 좀 들려주세요. 예, 빨간 맛. 아, 예, 맞아요. 세 가지 고민이 도착해 있습니다. 어떤 고민들인지 고민 키워드 보여주세요. 네. 진짜 한국 사람이 독재마마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출발합니다.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15살 김영윤이에요. 이제부터 제 슬픈 사연을 얘기할게요. 제가 유치원 다닐 때였어요. 여자친구가 영윤아 너는 왜 목소리에서 할아버지 목소리가 나?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도 친구가 너 감기 걸렸어? 목소리가 왜 그래? 전요 목소리가 남들과 좀 많이 달라요. 뭐 신목소리다 쇳소리가 난다고 하는데 해도 해도 너무 심각해요. 제가 제일 속상한 건요 뭐 다 괜찮은데 목소리 때문에 다 틀렸어. 그치 내 목소리 야 좀 조용해. 네 목소리 듣기 싫어 죽겠다고.
말만 하면은 친구들에게 이렇게 무시를 당한다는 건데요. 전 대체 왜 이런 일을 겪으면서 살아야 하나요? 제 평생 이렇게 살기 싫습니다. 제발 저 좀 도와주실래요? 일단 목소리 고민자 중에 최연소 중2 남학생입니다. 고민의 주인공 모시고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5살 김영인이라고 합니다. 야, 고민이 많겠다. 아, 이게 실제 목소리인 거야, 지금 영인군? 네. 영혼군? 잠깐만. 이게 그러니까 그 변성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사연에 있는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네, 한 살 때부터 평생 15년 동안 이 목소리였어요. 한 살 때부터? 야, 그래, 진짜 심하네. 유치원 때도 니는 왜 할아버지 소리가 나? 뭐 그런 소리도 하고 초등학생 때도 감기 걸렸니? 라는 소리도 많이 듣고 해가지고 그때 좀 이상하다는 걸 알고 그랬어요. 아, 고민이 많겠다. 지금까지 나온 목소리 중에서 좀 가장 좀 심각한 고민이신 것 같아요. 제일 스트레스 많이 받고 뭐 힘들 때가 언제예요?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처음 만난 사람들한테 먼저 그냥 뭐라 하기가 좀 힘들고 그 버스나 지하철, PC방, 마트 그런 데 가서도 목소리가 왜 그러니? 라고 물어보고 한 번은 아저씨가 질문을 해서 제가 답을 해드렸는데 저의 목소리를 따라하면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고 그랬어요. 아니 근데 도대체 저는 지금 궁금한 게 말할 때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냥 말할 때 힘들진 않은데 듣는 사람들한테 조금 불편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하는데 뭐 아프거나 그러진 않아요? 네, 없어요. 힘들 것 같다는 근데 생각이 지금 우리들 말하는 건 똑같이 말을 하는 건데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네. 혹시 병원에 가본 적은 병원에 어렸을 때 엄마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제 목소리 왜 그러냐고 물어봤는데 어렸을 때 다쳐가지고 그런 거라고 했는데 아직 너무 어려서 성대를 수술해도 너무 위험하다고 하고 그 수술해도 효과가 없을 것 같다고 하기도 했어요. 아니 목소리 때문에 좀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살았을 것 같은데 그 안녕하세요에 나오게 된 뭐 계기가 결정적인 게 있나요? 그 초등학생 때는 그러려냐고 넘겼어요. 중학생 때 다른 한 초등학교에서 언니들도 많고 새 학기만 되면은 그냥 제발 나한테 먼저 말 걸지 말아줬으면 좋겠고 제일 힘든 게 그 초등학생 때는 가창시험이 없었는데 가창시험? 네. 그거를 반애들 앞에서 말하려니까 다 풀려니까 힘들었겠다. 힘든 것도 있고 수련회 뭐 장기자랑 같은 것도 해야 되는데 그죠. 레크레이션 강사가 이거는 중학생 소리가 아니라고 굉장히 너무 심하게 왔다고 그런 소리가 됐어요. 그래갖고 강사는 웃기려고 한 거니까 좀 웃으면서 넘기고 했는데 속으로는 좀 슬프고 안 좋지. 그랬어요. 새 학기마다 이렇게 적응해서 학교 가기 싫고 막 그런 마음도 들 텐데 부모님도 굉장히 속상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부모님도. 네. 부모님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말을 잘 안 하고. 아, 힘들다는 걸 얘기를 안 해갖고. 아이고, 근데 착하네. 그거는 아쉬운 게 있어요. 그런 걸 막 계속 겉으로 티를 내면은 아들이 좀 마음 아플까 봐 아마 얘기 안 하시네. 잘 컸네, 건강하고 잘생긴 게. 멋있다. 키가 몇이? 잘생겼어. 78인가? 중학교 2학년인데. 우와, 양세열 씨, 78이래요. 그러니까. 양세열 씨, 78이래요. 그러니까. 말이 돼. 아, 이렇게 또 용기를 내서 여기까지 나온 아들을 위해 우리 부모님도 또 함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모님. 반갑습니다. 네. 일단. 지금 많은 사람 앞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처음에 많이 놀랐어요. 많이 놀랐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뭐 이렇게 사연까지 신청하고 네. 하니까 더 와닿으시네. 네. 아버님은 들으면서 어땠어요? 저 바보 같은 자식이 지금까지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했어요. 아, 얼마나. 항상 너무 밝게만 이야기하고 긍정적이고 그래서
저 정말 몰랐어요. 아들 말로는 아파가지고 그랬다는데 어디가 아팠던 거예요? 돌 무렵에 열이 많이 나고 애가 계속 이렇게 가라앉아요. 아, 경기를 일으켰구나. 네. 그죠? 폐렴이라고 처음에 이제 생각하고 갔는데 그 백혈병 선생님으로 주치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혈액암 진단을 받았어요. 이제 적혈구 탐식 증후군이라는 그런 혈액암 진단을 받고 이제 폐 쪽으로 많이 이제 숨쉬기가 힘드니까 이제 기도 섭관을 처음에 이제 하고 두 번째 했을 때 그걸 뺐을 때 이제 소리가 우는데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너무 속상하셨겠다. 이제 그때는 이제 생명이 너무 위급했으니까 그렇죠. 살아나는 거에 대해서 그냥 감사하고 이제 생활했는데 나중에 이제 말을 배울 때부터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을 부를 때도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 친구들이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 터치를 해야 돼요. 지금은 힘이 안 들다고 이야기하지만 핏대를 세워가면서 말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말을 배울 때부터. 아니 아까 너무 어렸을 때는 수술이 안 된다 그랬고 네. 이제 뭐 좀 나이가 들어서는 뭐 수술이 가능한 건가요? 병원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성대에는 신경세포가 이렇게 아주 세밀한 거에 모여 있어서 수술 자체도 안 되고 회복 자체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좀 큰 병원에 가서 제대로. 예, 네, 국내에서 뭐 제일 크다는 데는 다 가본 것 같고요. 그래서 알아보고 싶겠죠. 우연히 아는 지인을 통해서 미국의 전문 교수님이 네. 좀 같이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어서 미국으로 한번 올 수 있느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셨을 때 그 당시 애가 이제 삼남일녀였고 재정적으로 어렸을 땐 좀 어려웠고 그래서 그걸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고. 기존에 갖고 있던 그 병은 다 완쾌가 된 거고 그렇죠. 몸만 지금 이렇게 남아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 다 그것도 다행이네요. 그런 사실 말은. 제가 마음속에 정말 가슴 아픈 거는 제 아내가 얘기했지만 일주일 동안 계속 아팠어요. 그런 와중에 애가 자꾸 까무라치니까 아내가 제가 이제 저녁에 퇴근해 오면 여보 얘 데리고 큰 병원 좀 갑시다. 지금 저녁에 가면 뭐해? 큰 병원 가봐야 응급실에만 대기할 텐데 이러고 항상 제가 그걸 넘겼어요. 아, 그 중요할 때를. 그렇죠. 그래서 하루라도 먼저 갔었으면 이게 좀 죄책감이 더 낫지 않을까. 제가 그게 크게 그렇죠. 뭐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 이렇게 했었으면 저렇게 했었으면 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주인공 위에 형도 오늘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현이라고 합니다. 네. 동생의 목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가지고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했는데요. 다른 사람이 듣기로는 많이 신기하시더라고요. 제 친구 같은 경우는 동생 목소리 듣고 목소리 장애인이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저도 욱해가지고 좀 많이 애들을 때렸어요. 또 걱정되는 건 친구들이랑 잘 노나 친구들이랑 노래방을 가는데 또 노래도 안 부른다고 하고 돈만 내고 좀 많이 속상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많이 들을 때마다. 근데 보니까 형이 이렇게 뭐 누구 괴롭히면 이렇게 때려주기도 하고 그런 거 보면 이게 서로 소통을 잘하나 봐요. 형하고요. 동생이. 동생이 그냥 소통은 잘하는데요. 힘든 얘기는 잘 안 해요. 안 해요? 좀 동생 힘든 일 있을 때마다 저한테 연락 먼저 해주면은 형 입장으로서는 해줄 수 있는 거 다 해주고 도와주고 싶은데. 아, 네. 멋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걱정할까 봐 그냥 끙끙 앓으면서도 말씀을 안 드렸던 것들. 제 딴에는 효도라고 생각하는데 부모가 되보면은 그거를 좀 다 얘기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얘기 안 해주는 게 엄청난 불효라고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깜짝 놀라는 거 보면 그동안에 끙끙 그러니까. 앓고 있으면서도 얘기를 안 했던 거예요. 오늘은 부모님한테도 얘기 안 했던 거, 형한테도 얘기 안 했던 거 한번 얘기해봐요. 새학기고 하니까 친구들이 좀 신기하고 해서 좀 많이 놀리고 그래요. 놀리는 게 한 일주일에 다섯 번 정도 되는데 한 번은 그랬더니가 와서 나 얘 성대모사 할 줄 안다 하면서 성대모사를 하고 한 번은 그 여자애가 한 명 있었는데 아디 목소리 듣기 싫어 조용히라고 여자애가? 또 한 번은 1학년 때 같이 놀던 애인데 쉬는 시간에 와서 야 목 이렇게 놀려가지고
화나가지고 엄청 싸우다가 선생님들이 말려서 그냥 겨우 끝나고 그래서 걔랑 이제 말도 안 하고 그냥 인사도 안 하고 그런 사이가 됐어요. 지금 키가 178이고 중학교 2학년이면 거의 제일 큰 편, 뭐 뒤쪽에? 네, 뒤쪽에 있어요. 어, 근데 맞을 걸 알면서도 어 그렇게 놀려고. 근데 맞은 다음에는 나 맞을만 했어. 한 대 마지막으로 한 대만 더 때려줘. 지난번에 맞았었는데 내가 또 답답했네. 항상 그런 친구만 있는 게 아니라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들도 많이 학교에 있는 거죠? 네. 고마운 친구들 왔네. 난 동생님인 줄 알았어. 아니 우리 양세현 씨처럼 정말 순해 보여, 그지? 네. 저기 맞네. 색깔도 똑같이 입고 왔네. 이해가 돼요, 친구 고민이? 중학교 4학년 때부터 친구였는데 막 친구들이나 선생님이 너 목소리 왜 그래 이러면 여인이 곤란해서 제가 대답을 먼저 대신 해주는데 뭐라고? 어릴 때 다쳤다고 그냥 이렇게. 멋있다. 막 음악 가창 수행평가 때 앞에 나가서 노래 부르면 막 애들이 웃고 막 목소리로 놀리면 어느 정도는 봐주는데 또 심하면 못 봐주니까 막 자주도 싸우고.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친구였는데 그 되게 목소리 안 나고 그러니까 되게 마음으로 되게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영은이가. 친구들이랑 같이 축구나 게임 같은 거 할 때 멀리 있는 애들을 되게 못 불러서 힘들어하고 처음 만난 친구랑 좀 친해지기 힘들어요, 말을 많이 안 해서. 우리 친구가 친구들한테 가장 인기 있을 때가 언제야? 아니 잘생겼잖아. 응. 어때, 학교에서? 때 2학년 누나들이 반도 막 오고. 2학년 때? 몇 명이? 나 때 2학년 누나가? 네. 또 어느 정도 인기 많아? 그리고 학교에서 제일 예쁘고 막 인기 많은 애랑도 사귀고. 승려의 힘이 있구만.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서 보러 오는 거라서. 아, 그러니까 소문 듣고 온 거구나. 아, 유명한가 보다. 좀 말아, 제 입으로 말하기가 좀 부끄러워. 야, 잠깐만. 이게 인기야? 네. 이 형 누나들이 와서 막 잘생겼다고 문자 오고. 쳐다오고. 그 제일 예쁜 친구는 어떻게 사귀게 된 거예요? 과학 시간에 같은 짝꿍이었어요. 짝꿍. 네. 토이들 같이 이렇게 슈퍼히터. 따란 같이. 알콜 램프에서 꺼내가지고 건배. 잘생겼다. 진하게 마시자라면서 큰일 나죠. 그런 건 안 하고. 그런 건 안 하고. 그럼 연인 사이끼리는 말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거보다는 그럼. 그냥 그거보다는 그냥 만나서 같이 맛있는 거 먹고. 네, 그렇게 하는데 둘이 데이트할 때 주변에 사람들 많으니까 그냥 말을 잘 못해요. 아, 그렇지. 그래갖고 그거 조금 불만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여자 쪽에서? 네. 헤어진 거예요? 네. 헤어졌다고. 자꾸만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혹시 본인이 너무 위축돼서 좀 그러는 거 아닌가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좀 자신감이 좀 떨어져요. 부모님도 뭐 나중에 사회생활 할 때 다른 사람들보다 좀 뒤처질 거니까 공부 같은 것도 열심히 하고 노력도 하고 그랬다고. 생일 파티? 그때도 노래방 많이 가잖아요. 엄마가 너도 노래방 가게? 뭐 그렇게 얘기해서. 엄마가? 뭐 그런 의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중에 부모님 말씀에도 좀 상처를 받긴 받은 모양이네요. 사실 영윤이가 목소리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두 배 노력하면 너는 다섯 배, 열 배 노력해야 된다. 어려서부터 부담을 좀 주셨구나. 그렇게 해야지만 네가 다른 사람하고 비슷하게 될 수 있다 생각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던 것이 영윤이에게 큰 부담으로 안긴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은연 중에 나온 말이에요? 생일 파티 할 때 제가 우연히 영윤이 노래를 한 번 딱 들었어요. 와. 너무 감격했어요. 저 나름대로 너무 감격스러웠는데 사실은 노래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영윤이가 노래하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노래 듣고 싶고. 아, 톤이 좀 달랐겠구나. 예. 너도 노래방 가게? 그래서 그러면 나도 같이 가서 듣고 싶다 이런 느낌. 예. 어머니도 모르게 툭 나온 거예요, 예. 그게?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큰형이 이제 청각장애인인데 태어나서 얼마 안 됐을 때 그렇게 많이 아픈 거예요. 저희 큰형은 귓병으로 온 거죠. 어렸을 때 들리지 않기 때문에 말을 배우질 못하는 거예요. 그럼. 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우리 큰형이 만약에 말을 한다면 아 어떤 목소리일까? 우리 큰형이 굉장히 잘생겼거든요. 아 저 잘생긴 얼굴에 목소리가 굉장히 근사할 것 같은데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을 어렸을 때 해봤거든요. 본인도 그런 생각 해봤죠? 많이 해봤어요. 생각해도 제가 감도 안 오고 그래서 생각만 해보고 끝나고 그랬어요. 그렇지. 형제가 목소리가 좀 비슷한 경우가 많잖아요. 형 목소리 정도 비슷하게. 맞아요. 형제가 굉장히 비슷하니까. 형님에 대한 목소리 때문에 그 하고 싶은 일을 포기를 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해본 적도 있어요? 면접 같은 거 볼 때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아, 그렇죠. 아무래도 좀 불리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혹시 아들 꿈이 뭔지 아세요? 아, 네, 초등학교 때까지는 개그맨 되고 싶다고. 오, 잘생긴 개그맨. 이야, 꿈들이 네, 여기 있네. 재밌는 이야기 이렇게 만들어서 같이 가족들한테도 이야기해주고 친구들한테도 이야기해주고 그랬었어요. 그렇게 꿈을 꿨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요리사 하고 싶다고. 요리사 하더라고요. 네. 요리를 잘하는 건 아닌데 좋아하고 만들어서 먹는 거 좋아해서. 야, 네가 딱 셰프 자리에 서 있으면 진짜 멋있을 것 같아. 제일 잘하는 요리는 하나만. 라면. 라면. 네? 이만한데 뭐 지금 이때 뭐가 있어요? 잘 맞춰줘. 스스로 생각할 때 나의 장점. 장점이 별거 없어요. 키 큰 거 빼고 아무것도 없어서. 잘생겼잖아. 아는 거 봐. 보통 이럴 때 아니, 아니에요 정도 하는데. 아 부럽다. 그것도 있었군요. 축하한다. 우리 친구가 얘기하는 게 좋겠네. 친구는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친구예요? 운동도 잘하고. 운동 잘하고. 게임도 잘하고. 게임 잘하고. 운동 잘하고 게임 잘하면은 다 할 줄 아는 거예요, 사실 그 학년에서는. 사실 이게 우리가 어떻게 그 고쳐줄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어떤 의미로 사연을 보낸 거예요? 제가 처음 만난 사람한테 저를 그냥 먼저 말을 못 건네서 먼저 말을 걸어도 맨날 목소리가 왜 그래? 그렇게 하고 이거를 방송을 많이 볼 거니까 저한테 그냥 뭐 막말이나 왜 그런지 안 물어봤으면 좋겠다. 아니 사실은 우리는 참 그래요. 우리가 좋은 게 아홉 개 있어도 꼭 없는 거 하나만 바라보잖아요. 근데 예, 얼마 전에 송송 커플이 결혼한다고 막 인터넷에 나가지고 화정연이 나 엄정아 막 우울해가지고 우리는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걸까. 근데 난 아름다운 좀 이렇게 그 우울할 때는 극복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요? 내가 전지현보다 뭐 몸매가 좋은 건 아니지만 걔보단 수시 많다. 아, 내가 성혜경보다 이쁘고 연기 잘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걔보다 수시 많다. 내가 사람처럼 몸매가 쫙 빠진 건 아니지만 내가 걔보다 수시 많다. 나이 먹으니까 머리숱이야. 난 흰머리 필요 없어요. 난 이게 주먹이 있다. 그러니까 수시 많다 하면서 막아도 나중에 숨 막혀요. 이게 목소리 성형이라고 자꾸 연습하면 사람한테 맞아요. 상대한테 잘 들리게 할 수 있는 훈련들은 있거든요. 그런 희망은 버리지 않고 저는 그래요. 누구에게나 컴플렉스가 있고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을 수 있고 그러한 결핍을 가지고 쭉 살면서 극복하기 위한 그런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하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어느 순간 훨씬 더
나은 자신을 또 발견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그런 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다면? 목소리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니까 별로 안 물어봤으면 좋겠고 목소리가 좀 안 걸렸으면 좋겠어요. 친구 그건 알아야 돼. 아예 목소리 왜 그런지 묻지 마세요라고 얘기하길래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걸 가지고 놀린다거나 뭐 이렇게 비아냥거리거나 이런 건 잘못된 건데 분명히 너에게는 누구나 너와 관계가 되는 사람은 목소리 왜 그러냐고 물어볼 거야. 그건 네가 안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것마저 네가 그거를 이겨내지 못하면은 그건 어려워져. 그러니까 네 스스로가 그건 안아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 넌 잘생겼잖아. 머리도 작지 않아 생겼잖아. 고민이에요, 아니에요?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친구들도 있고 이게 좋은 형도 있고 좋은 부모님도 있고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고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민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사실 잘 들어주고 진심으로 받아주는 맞아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인기가 많고 그 주위에 사람이 많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말하는 게 좀 약간 불편하다면 그러면은 들어주는 거를 더 진심으로 이렇게 하면은 더 좋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용기를 내서 저희한테 사연을 보냈습니다. 우리 주인공 고민에 공감하고 응원하신 분들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어머님이 마지막으로 아들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아들. 아들, 너무너무 사랑하고 엄마랑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행복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영윤이가 하고 싶은 그런 일들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영윤아 사랑해. 네. 아니 엄마한테 너무 감사해요. 목소리가 조금 이렇게 컸다. 하더라도 생명을 살려줘서 그렇게 멋진 아들을 저희들한테 맞아요, 맞아요. 보여줘서 너무 감사해요. 맞아요. 어떤 지지밴지 땡자부터 진짜. 그건 충분히 이해하죠. 엄마가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 생명을. 너무 아주 근육 덩어리네. 아, 하차까지 들어왔어. 얼마나 많은 표를 얻었을지. 네. 예, 보여주세요. 총이요, 총. 자, 좋은 사연이 있습니다. 아, 100표. 104표. 124. 104. 104. 복제마마. 안녕하세요. 삶에 낙이 없는 중2 여학생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다들 한 번쯤 반항도 해보고 일탈도 해보고 그렇다면서요? 중2병이죠. 그렇죠. 중2병. 근데 저는 그 흔한 중2병조차 올 틈이 없어요. 이게 다 엄마 때문인데요. 이번 주에 친구 생일인데 나갔다도 돼요? 이런 썩을 안 돼! 그럼 친구랑 영화 좀 보고 와도 돼요? 이런 썩을 안 돼! 절대 안 돼! 저 엄마처럼 해주세요. 이런 썩을 절대 안 돼! 뒤에 나빠. 전 부서가는 엄마 때문에 자유로운 외출은 꿈도 못 꿔요. 한 번은 엄마 몰래 친구랑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있는데요. 전 영화가 다 끝나기도 전에 극장 앞에 온 엄마에게 질질 끌려갔어요. 집에서 엄마의 독재는 더 심해져요. 9시가 땡 치면요. 딸, 싸게 싸게 휴대폰 반납 안 오냐? 다음날 아침에 휴대폰도 사용 금지고요. 더 심한 건 야, 너 이거 깨톡에 이거 뭐야? 어? 이 사진은 또 뭐야? 나 몰래 어디 갔다 온 거 아니야? 문자, 깨톡, 사진첩, 심지어 개인 SNS까지 제 휴대폰을 싹 다 훑어봐요. 이 정도면 사생활 침해 아닌가요? 이 집에서 살아갈 날이 앞으로 더 참 많은데 벌써 막막해. 엄마, 나 이제 너무 힘들어. 제발 하고 싶은 것 좀 하고 살게 해주면 안 될까요? 중학교 2학년 때 어땠어요? 뭐, 말 들었어요? 저는 사실 그 비슷했어요. 이 친구랑? 네. 아, 말을 잘 들었다니? 예, 좀 어머니가 제가 중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웬만한 형들 주먹보다 아팠어요, 어머니가. 아, 그래가지고. 엄마 주먹이. 네. 그래서 주먹이. 엄마가 원투 들어오는데 그때. 그때부터 이제. 네. 어떠셨어요? 되게 말 잘 들었을 것 같은데. 저는 싸운 적도 별로 없고 그냥 엄마랑? 네, 뭐 10시까지 들어와라면 잘 들어오는 편이었는데 한 번은 독서실 간다고 거짓말해가지고 해운대 이제 여름에 친구들끼리 여름에 해운대 갔는데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께서 아 영화야 니 어디고 이러시길래 아 이제 준비해서 가려고 이러니까 알겠다 그러면 뒤를 돌아봐라 이랬는데 어머니
물 돌아봐라 이런 너무 뒤에 가. 물 돌아봐라. 조이는 어땠어요? 조이는 네, 중학교 저희, 2학년 때. 저희 엄마는 되게 방목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딱히 중2병을 뭐? 고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엄마한테 거짓말도 안 하고. 예를 들면 솔직하게 얘기 좀 들어주는. 네. 어, 엄마 술 먹고 있어. 약간. 네. 네. 아, 네. 네. 조이. 네. 알았어요. 곧 끊을 거야 담배는. 네. 그렇게까지 솔직할 수 있다. 아무튼 엄마의 지나친 구속 때문에 숨이 턱턱 막힌다는 중학교 2학년 소녀의 사연입니다. 자, 고래 주인공 나와주세요. 저는 걸크러쉬하네요. 그러니까 진짜. 약간 좀 반항한 느낌이 좀. 아니 네네네 왜 멤버 같아? 와 키가 되게 크네. 빨간맞아 우리는. 자 본인 소개 좀 부탁할게요. 15살 위수진입니다. 네. 오. 목소리 크게. 엄마가 어느 정도로 구속이 심해요? 어, 평일에는 학교 끝나고 학원 갔다 집 가는 게 일과의 전부인데 네. 엄마가 학원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데리러 오고 주말엔 엄마 허락 없이 절대 밖에 못 나가요. 작년에 통틀어서 몇 번 나갔어? 어. 작년에 통틀어 5번이나 6번 정도 나갔고 5번이나 6번 정도 나갔고 작년에 통틀어서? 야, 365일 중에? 그리고요? 토요일에 나가면 일요일은 못 나가고 아. 통근 시간이 4시 아니면 5시 4시 아니면 5시 예? 아니 퇴근 6시인데 4시 아니면 5시? 야. 나가면 어떻게 되는데요? 나가면은? 나가면 3시간 전부터 계속 전화하시고 어디냐 물어보고 누구랑 있는지 뭐 하는지 물어보시고 그럼 밖에 나간 게 아니죠? 전화를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전화 안 받을 때까지 계속 연속으로 하시고 아이고야 제가 안 받으면 친구한테까지 해가지고 그거 제일 싫은데 진짜 친구한테 전화 그거 진짜 싫죠 친구들한테 하는 거 네 친구들이 막 너네 엄마 약간 스토커 같다 스토커 아니 근데 아까 사연 보니까 뭐 극장의 네. 영화 끝나기도 전에 데리러 오셨다고 제 말을 못 받겠어요 엄마 허락을 안 받고 나가가지고 아 허락 안 받고 계속 전화 가지고 불빛이 비쳐서 나가서 아, 전화를 받았는데 왜 맘대로 나가냐 그러면서 그리고 극장까지 와가지고 데리러 오셨어요 영화가 뭐였어요? 임금님 어쩌고저쩌고 임금님 수사 뭐 아 임금님 수사주차 수사주차 그거 어디까지 봤어요? 저 나 그거 봤는데 재밌어 나도 뒤에 알려줄게 알던다 어디까지 봤어요? 10분 정도 봤어요. 10분 정도 봤어요. 10분 봤대? 안 봤구나, 영화를. 아니, 그거 돈 주고 끊어서 들어가서 그러면 10분 봤대. 진짜. 그, 아니, 그 엄마한테 엄마 지금 여기 극장 아닌 거 알잖아요, 엄마도. 네. 10분 밖에 안 봤으니까 마저 다 보고 갈게요. 그래서 못 보게 해요? 네. 엄마가 직접 와가지고 핸드폰 뺏으시고 친구한테 말도 안 했는데 바로 집을 떠올려요. 그렇게 되면 친구들이 오히려 만나려고 안 하잖아요. 맞죠. 맞아요. 맞아요. 불편하니까. 어차피 못 놓으니까. 그리고 자기도 약간 친구들 만나는 게 좀 미안해 지금. 맞아, 맞아. 우리 주인공 태준이 오빠도 살짝 쳐다봐줘. 왜 엄마랑 느낌이 조이 형하고 웬디야도 좀 쳐다봐줘. 너무 잘생겨도 못 보겠어요? 아니 네. 엄마랑 느낌이 비슷해요. 아, 너무 잘생겨도 못 보겠대. 맞아요? 네. 아, 그럼 전 뭐예요? 그럼 집에 있을 때는 딱 들어와 있으면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공부를 하든가 말든가 네가 하고 싶은 이렇게 돼요? 아니요. 집에 오면 9시 되면 핸드폰 내야 되고 핸드폰을 내? 엄마 반납? 네, 반납. 진짜? 엄마가 핸드폰을 전체 다 훑어보시는데 갤러리, 문자, 전화한 거 그런 거 다 보셔가지고 친구들 단톡방에 끼지도 못해요. 개인 사생활이고 일찍 들어왔고 핸드폰 정도는 내가 그렇지. 갖고 있으면 안 되냐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나 봐요? 엄마가 욕도 하시고 때리시고 물건을 던지시고 욕을 해. 욕하고 때리고 아, 물건을 던져요? 아니 욕을 어떤 식으로 하세요? 막 그러면서 아, 어머 타이트하시네 아이고야 어머니가 아, 저쪽을 못 쳐다보겠네요 네. 아니 이렇게 봐도 어머니가 굉장히 단아한 교복 같은 걸 입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일단 만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지금 이 딸의 고민은 이해가 되긴 하세요? 아니요. 언제까지 살지도 모르겠는데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게 해달라고 그 말에서 좀 충격 먹어서 뭐가 힘든가
물어보려고. 하도 답답하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아닐까요? 근데 뭐가 답답한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어머니 외출을 못 하잖아요. 외출을 못 하면 당연히 답답하죠. 한두 시간 짬이 있어요. 어떻게 학교 몇 시... 끝나고. 어떻게 한두 시간만 놀고 삽니까 사람이. 주말에 주말에는요 그럼. 제가 일을 하고 애 아빠도 농사 짓고 이제 바쁘니까 네. 애들이 지금 어려가지고 6살, 8살 둘이 있으니까 큰언니가 이제 봐줘야죠. 아 봐줘야 돼. 주말에는 된다. 애를 보고 네. 애들 보고 같이 놀아주고. 와. 한두 시간이라도 그러면 좀 놔두셔야 되는데 왜 그렇게 전화를 그래, 하시는 거야? 전화를 하지 마야 돼. 걱정되니까 이제 전화하기 시작해서 이제 받을 때까지 하다가 이제 좀 안 받으면 이제 직접 데리러 가기까지. 아니 뭐가 그렇게 걱정이 되냐고요 뭐가.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은 없는데 애가 보다시 좀 크고 그래서 남자 또 제가 아, 남보다 큰데 뭐 아무 일도 없었어요. 참나 진짜 아무 일도 새벽 3시까지 돌아다녔는데도 아무 일도 없어요. 아니 그러면은 지금 제일 사실 민감한 나이잖아요. 네. 15살. 근데 이게 딸의 사생활을 좀 맞아. 존중을 해주셔야 되는데 네. 핸드폰을 밤 9시면 뺏고 심지어 네. 문자를 다 어. 보시고 통화 기록에 어. 메시지에 그거는 그 내용을 다 보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게 정말. 계기가 된 게 남자친구 사귄 흔적이 있어가지고 예, 예. 네. 그것 때문에 확인하게 됐었어요. 아니 사귈 수 있으면 안 돼요? 사귈 네? 수 있잖아요. 아니 안 돼요. 근데 지금 남자친구가 있어요? 시간이 어디 있어요? 아니 전쟁통에도 다 해놨고 사는데 무조건 있었어요. 있었어요나 있어요. 아, 있었으니까 엄마가 그런 거예요. 네. 어때요? 지금 없어요. 왜요? 헤어졌어요? 네. 언제? 지난주쯤에. 지난주에? 아하. 헤어지게 된 게. 아니, 지난주에 왜 헤어졌어요? 그냥 남자친구가. 네, 남자친구가. 네. 엄마를 많이 무서워했어요. 무서워했다고? 네, 무서워했어요. 아마 엄마가 혹시 남자친구한테까지 전화하진 않았죠? 했어요. 네! 뭐라고 해요, 전화해서? 네가 뭔데 우리 딸을 만나냐, 이런 식으로. 네가 뭔데? 직접 전화해서 문자도 하시고. 문자도? 그러니까 아. 지금까지 남자친구를 몇 명 정도 만나봤을 거 아니에요? 총 몇 명 정도? 10명. 지금 엄마 놀랐어. 그래서 씨, 조용히 하세요. 엄마, 조용히 하세요. 어머니. 어머니는 몇 명이라고 생각했어요? 두 명이요. 두 명? 8명이 더 있었어요. 기간, 사귄 기간 얼마나 돼요, 그럼? 2주도 안 돼요. 아, 짧구나. 아, 잘하네. 어머니가 혹시 그 주인공인 것처럼 해서 남자친구한테 문자 보내고 이런 적도 있어요? 오! 아, 설마! 섬뜩하다. 아, 어떻게 했는데? 뭐라 그랬는데? 헤어지자, 그런 식으로. 아, 이건 너무 난 네가 마음에 안 드니까 헤어져야 될 것 같아, 이렇게. 그건 진짜. 어머니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딸인 척 하면서 하는 거는? 아, 그 제가 아는 그 첫 번째 남자친구는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 친구가 진짜... 죄송한데 첫 번째가 아니에요. 아니, 일곱 번째. 눈도 쫙 찢어지고 카사노바같이 생겨가지고 아, 굉장히 마음에. 그러면 어머니가 생각하시는 남자친구의 기준이 혹시 있으세요? 어, 스타일. 착실하고 가정적이게 보이는 사람? 중학교 2학년인데 남자친구가 어머니 아니 엄마가 그 남자친구 어머니 아니 엄마가 그 남자친구 못 만나게 또 어떻게 하세요? 핸드폰으로 거짓말 하시고 그 헤어지게 하려고 학교도 못 나가겠어 네? 본인의 학교를 나가지 말라고 아, 결석을 하게 만드셨다고요? 며칠간? 이틀 동안 학교를 못 가게 했다고? 그럼 벌 받은 건 뭐 있어요? 휴대폰을 3주 동안 못했어요. 와, 3주 동안요? 아니 이건 너무 오버 아니에요? 딸이 좀 순진한 편이에요. 내 딸이 뭐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막 이런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하지만 자유롭게는 해줘요 자유롭게. 초등학교 4학년 때도 키가 160이 넘는데 이렇게 같이 걸어가고 아, 그러면 그런 거. 서 있었나 보죠. 안고 싶다 그러는 거 보니까. 자기가 아프니까. 엄마가 좀 싫어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이걸 가지고 왜 화를 내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때요?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안고 싶다고 할 수도 있지. 사랑한다고 할 수도 있지.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조이나 랜디는 저 나이에 안고 싶다는 문자를 남자친구가 보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하죠. 다 지금 더해요. 요새 애들은 더하죠. 요새. 저는 되게 보수. 저는 보수적인가 봐요. 아, 사실 있다고 하더라도 되게 많이 부딪혔어요. 이렇게 이런 환경이 달랐어가지고 네. 자란 환경이. 약간 엄마가 이해가 어느 정도 되시는 거예요, 그럼? 처음엔 좀 이해가 됐는데 너무. 아. 너무. 아니, 딸이 누군가를 사귀어요. 근데 이 아이가 정말 모범생이야. 착한 거. 네. 그럼 만나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럼 걔는 네. 안고 싶다 이렇게 아니, 해도 돼요? 그런 모범생들 그런 말 안 해요. 그런 친구들이 뒤에서 다 아니에요. 진짜 어머니가 세상 문제를 너무 모르시네. 야. 뽀뽀나 손 잡아본 적은 있어? 아니 당연히 있죠. 말도. 어머니 우리 다른. 아 있을 수 있죠. 아이 무조건이죠. 첫 키스 물어봐도 돼? 아직 안 했어요. 안 했다. 아니, 그거는 얘기하면 큰일 나죠, 지금 어머니 앞에. 내가 볼 때, 참 잘했어. 지금 네. 얘기하면. 지금 참 잘했어. 이거 얘기해. 지금 어머니, 이 나이 때 본인도 진짜 좋은 감정으로 만나는 건데. 그럴 수 있죠. 저 또? 아는데요. 네. 저희 그 시골의 특성상 네. 옆집에 숟가락, 젓가락이 몇 개 있는지도 다 알고. 어떻게 알아요? 도둑들이에요? 아니, 다. 다 알아요. 정말 다 알아요. 지금, 실례지만 고양이 장흥. 장흥. 예. 네, 완전 시골이거든요. 네.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 딸이 소문 나면 예, 저도 만나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소문으로 이어져서 나중에 우리 딸한테 낙인처럼 찍힐까 봐. 그렇지. 엄마는 나중에 동창회 다 모이면 너는 누구랑 사귀고 넌 누구랑 사귀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남자 만나는 문제에서만 어머니가 이렇게 걱정하고 좀 이해될 텐데 친구랑 그냥 영화 보는데도 엄마는 그러잖아요, 지금. 거기에 남자가 있을까 봐. 없었잖아요. 둘이 있었잖아요. 지금 왜 이렇게 걱정을 하지? 네. 동성 만날 때도 계속 전화하시고. 이제 거기에 확인이 안 되니까요. 남자가 있는가 이제 확인이 안 되니까. 자, 옆에 이제 친구 같은데 친구 한번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친구도 이쁘게 생겼네. 아, 친구야. 동생인 것 같아요. 친구들 사이에서는 엄마가 어떻게 소문이 나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무섭고 집착이 되게 심하고 수진이랑 사귀면 수진이 엄마한테 혼난다는 소문도 자주. 사귀기만 하면 혼난다? 아까 엄마가 봤다는 그 문자 사랑해 안고 싶어 뭐 이런 거는 너무 심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애들 뭐 다 그렇게 많이들 표현해요? 요즘엔 다 네. 그 정도보다 더 센 문자도 많이들 해요? 물론 본인은 아니겠지만 네. 어머니 학교에 소문이 그렇게 났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자애들한테 소문난 거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렇겠죠. 어머님 입장에서 당연히 그렇죠. 입장에서. 그러면 친구들, 여자친구 애들 사이에서. 친구들한테는 조금 미안하긴 한데. 미안해서. 네. 근데 아직도 마음을 고칠 부분. 마음이 없다는 거지 뭐. 되게 만족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오히려 이 얘기를 듣고 네. 다행이구만. 네. 다들 날 무서워하는구만. 어머니는 지금 본인의 스라에 놔두려고 하는데 사회성이 떨어질 거라는 생각은 안 해요. 왜냐하면 친구들을 만나는 시간이 적고 공감대되는 문화도 못 만들고 결국 혼자 엄마 밑에 있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사회성을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리 좀 말하면 허락은 해주는 편이에요. 미리. 아니 근데 미리 말해도 그 시간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네, 시간은 지켜요. 약속 시간. 그건 미리 말해서 허락받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4시, 5시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거는 맞는데 남자들 만나서 놀까 봐. 남자들 만나서 놀까 봐. 아니! 아니, 나는 못 믿어요. 아니, 제 생각에는 성인 되면 훨씬 놀고 싶을 것 같은데? 예, 고등학교 졸업해서는 마음대로 놀고. 어머니 봐봐요. 숨맥이야. 그러다가 졸업하자마자 엄마가 놔줘서 막 마음대로 놀면 더 어떻게 할 건데요? 제 눈에 안 보이니까. 제 눈에 안 보이니까. 그게 무슨 네? 얘기예요, 이론이. 자, 딸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와, 답답해 죽겠네. 통금 시간 지키고 집에 들어갔을 때는 엄마가 잘 해줘요? 평소에는 별로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해요? 네.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다 이렇게 말하면 자기 흥미 있는 쪽에만 대답해 주시고 대답 안 해주세요. 그러면 엄마랑 그 집에 있을 때 싸워? 싸우면은 제가 먼저 화해하려고 엄마한테 말을 거는데 엄마는 말을 씻고 분사일 동안 삐져 있어요. 삐져 있어요. 아니 엄마가 왜 갖다 미치겠네. 엄마가 왜 그래요? 딸한테 오히려 엄마가 풀어주려고 해야지. 제가 좀 무뚝뚝하긴 하는데 얘도 말이 없어요. 제가 말 걸어도 얘도 대답 안 해요. 그게 시골에 살아서 그런 건가요? 엄마가 평소에 화를 많이 내세요? 별거 아닌 일에 화
다른데. 예를 들면? 방 청소를 안 하면은 왜 방 청소 안 했냐면서 이러려면은 고아원 가서 살라고. 고아원 가서 살라고. 고아원에 가서? 어머니 그런 말을 왜 해요? 이게 뭐야? 엄마가. 네, 싸움에서 이제 너무 좀 그래서 그때는 그 말은 아무리 못해도 그렇지. 아니 때리지는 않으신가 봐 그렇게 엄마 폭력은 안 쓰시지 그래도. 머리 쪽? 많이 머리? 머리도요? 그러면 아니, 엄마 속에다 쑥 넣고 이걸 감어 아니면 살짝 이것만이야. 머리를 때린다고? 진짜 기분 나쁜 건데 아무리 딸이면. 언제까지 어머니 말을 들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고등학교까지. 들을 수 있어요. 네. 하지만 듣지만 마음의 앙금과 상처를 가지고 계속 화가 있으면서 듣는 거거든요. 네. 기분 좋게 듣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그게 벗어나버리면 더 극도로 안 좋은 상황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집을 나가버린다거나. 맞아요. 어머님이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근데 다른 동생들한테도 그래요? 애기들은 아직 애기여서. 애기여서. 몇 살, 몇 살이야? 8살이랑 6살. 아, 그럼 동생아 만나볼까? 안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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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소개 좀 해볼까요? 1학년 1반 미소인입니다. 아이고야. 이제 2학년 됐구나 이제. 동생도 엄마가 많이 혼내요? 엄마한테 많이 혼났어요? 네. 어떨 때 혼이 나요? 청소 안 할 때라. 밥 좀 먹을 때 그때 혼나요. 너도 집에서 청소를 해요? 어떤 거 해요? 네 방 청소? 아, 저 방은 없어요. 아, 그래? 미안하구나. 예민한 부분이지. 그러면 집에서 엄마한테 누가 제일 많이 혼나요? 그 언니요. 뭐 때문에 혼나는 것 같아요? 아, 언니 자존심 지금 봐봐. 엄마와 언니 사이에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짜로? 아마 지금까지 하면서 진짜로? 제일 힘든 순간일 거예요. 네, 지금. 엄마랑 언니랑 싸우면 어때요? 기분이? 무서워요. 그래. 봐봐, 이 속상한 게 아니라 무서운 거예요. 언니가 맨날 혼나는 거 안 혼났으면 좋겠어요? 네. 엄마 눈치가 보여요? 엄마가 좀 무서워요? 네. 아, 엄마가 무서워. 동생들도 엄마 눈치를 좀 봐요? 엄마가 뭐라 하기만 하면 움찔움찔거리고. 그치, 진짜. 일일이 다 물어봐요. 일일이 다 물어봐요. 물 먹어도 되냐, 화장실 가도 되냐. 그런 거 물어봐? 엄마한테, 엄마 나 물 먹어도 돼요? 화장실 가도 돼요? 이걸 물어본다고요? 화장실 또? 야. 그러니까 진짜 군대예요. 훈련소 때 딱 그렇게. 네. 또 뭘 물어봐요, 엄마한테? 다 물어보잖아요. 걔 안 먹어도 되냐 물어보고. 아니, 그거는 왜 꼭 물어봐야 돼요, 애들이? 아니, 물 먹고 싶으면 마신 거 아니에요? 물어보라고 한 것도 아닌데 애들이 물어보는 건데요. 물 먹는 거는 모르겠는데 이제 뭐 먹어도 되냐 물어보는 거는 계속 먹으니까 이제 조절하는 거고요. 화장실은 여자애 같은 경우에는 오줌소태라는데 그게 있어가지고 좀 많이 못 가게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좀 물어보는 게 생긴 것 같아요. 엄마 스스로도 느껴지죠? 우리 애들이 내 눈치를 많이 보는구나라는 느낌. 내가 너무 저런 거를 왜 나한테 물어보지? 하고 얘한테 큰딸한테 물어보지. 왜 그러냐면요, 어머니. 너무 많이 혼나니까. 안대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네. 돼보다 안대가 많았기 때문에. 어머니가 조금은 마음을 좀 놔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엄마랑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본다 그러면은 그럼 넌 몇 시까지 들어오면은 괜찮겠니? 하면은 몇 시라고 얘기해요? 7시. 7시. 7시면 사실 괜찮아요. 7시 아무 것도 아니에요. 6시 내 고향 끝나고 그. 네. 통금 시간을 정할 때도 상의해보는 거 아니죠? 안 들어오니까, 해줘도 안 들어오니까. 아니, 제가 해줘도 몇 시에 들었으면 좋겠어? 라고 물어본 적은 한 번도 없죠? 아니, 일방적으로 아니요, 얘기하신 한번 물어본 적 있어요, 한 번. 네. 한번 물어봤는데 제가 6시라 했는데 그래서 줄인 거예요, 한 시간을? 네. 통금 시간을 5시로 기준 삼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해지기 전이라서 5시였는데 어머, 우리 요즘 8시 넘어도 여름에는 그런데 겨울에는 좋아요, 그럼 그러면 겨울하고 여름하고 있어야죠. 아니, 동지하지 다른 거예요. 제가 정확히 딱 어머니가 그거였어요, 해지기 전. 그래서 저는 겨울이 싫었고 여름 되면 좋았고 그런 건 어떠세요, 이제? 해지기? 네, 해지기 전은 괜찮아요. 해지기 전은 괜찮아요. 콜 받아, 콜 받아. 아, 밤 8시 40분에 들어가세요. 무조건 어차피 추워요. 무조건 받아라. 콜 받아, 그냥 오케이 하라고. 오케이래요. 어머니 그러면 이제 앞으로 네. 달이 뜨면 전화하세요. 그러니까 달이 떠야 전화. 아니야, 근데 해하고 거예요. 달하고 같이 있을 때가 있어. 미워. 딸은 그러면은 엄마한테 뭐 바라는 점이 있어요? 오늘 이 자리까지 나왔는데.
술을 매일 드시는데 적당히. 술을 매일 드세요? 아, 술을 매일 드세요? 매일 얼마나 드세요? 피처 두 개랑 맥주 많이 드세요. 맥주 1.2개? 네. 3리터? 매일 3리터를 드신다고? 그리고 또 소주는 안 드시고 맥주만 이렇게 드세요? 아니 소주는 별로 안 드시긴 한데 두 병 정도 드세요. 두 병 정도 드세요. 별로 안 드시고 두 병을 먹는다고? 소주는 드시면 두 병을 드시고 맥주는 3리터를 드신다. 네. 거의 장수 매일? 네. 어머님 술을 많이 드세요? 매일? 저녁에 애들 먹을 거 이렇게 다 해놓고 집에서 먹거나 술 먹고 술주정은 없어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엄마가 일 끝나고 이렇게 반주 한잔 하시는 게 뭐 크게 뭐가 싫은 게 있어? 술 먹으시면 기분이 느끼는 대로 뭐라 했다가 칭찬했다가 미안하다 그러고. 어? 아. 그게 술주정이네. 술주정인데? 술주정이 없으면. 엄마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직접 한번 해보세요. 통근 시간 늘려주고 술 적당히 먹고 핸드폰 뺏지 마. 너 명, 네가 명령 아니야? 아니고 엄마 이러면서 이렇게. 믿음 가게 행동 할 테니까 통근 시간 늘려주고 술 적당히 먹고 핸드폰 뺏지 마. 핸드폰 안 뺏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아, 그리고 엄마 어떻게 해요 지금? 사랑하죠? 네. 사랑하죠? 네. 직접 얘기하세요. 엄마 사랑해요. 한번 해주세요. 엄마 사랑해요. 네. 엄마 사랑해요. 게스트 먼저. 예. 세영 씨. 무엇보다도 큰 고민인 게 지금 어머니 말대로라면은 우리 딸이 20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그 마음대로 하라고 했을 때 이 따님이 약간 그 어머님에 대한 마음도 같이 떠나게 될까 봐 그게 좀 걱정이 돼요.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동생이 두 명이 있는데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큰 책임감 때문에 제일 힘들었었어요. 왜냐하면 너가 잘 되지 않으면 너희 동생들은 다 잘 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안 열었어요. 네, 대신에 너 마음대로 다 해라라는 게 저희 엄마 아빠의 교육 방침이셨고 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마음이 너무 멍들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수진이 그럼 손 좀 잡아줘요. 그렇게 같은 생 같아가지고 또래들이니까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언니 속은 별로 크다. 아, 이 사연에 공감하시다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5, 4, 3, 2, 1, 끝! 딸에게 한마디 하세요. 수진아, 앞으로 해지기 전엔 들어오고 더 친구들하고 놀 때는 여자들하고만 건전하게 좀 놀고 좀 엄마 믿기 좀 해줘. 그럼 진짜 믿을게. 수진아 사랑해. 엄마가 먼저 믿어요! 자, 과연 얼마나 많은 표를 받았을지 보여주세요. 현재까지 104가 1위를 가지고 있죠. 150, 157, 147, 37, 57. 와! 진짜 한국 사나이. 아유, 안녕하세요. 인생이 태클 자체인 30대 남자예요. 그냥 길을 걸을 뿐인데. 아우, 저 남자 좀 봐. 아유, 저런 외국 놈들 때문에 그냥 나라 꼬라지가 이 모양이지 뭐. 아유. 어머. 전 이유 없이 욕을 들어 먹어요. 운전 중에도. 신호위반하셨습니다. 아유, 쏘리. 드라이버 라이센스, 플리즈.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를 외국인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전 전라도 화순 토박이에요. 오죽하면 사회인 야구단을 할 텐데요. 상대팀 감독이 아, 나 이게 뭐시여? 저 팀은 무땀식 용병을 쓴다. 많이 잘했다 이거지. 이거 반칙이네. 매번 한국인이라고 변명하는 것도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줄게요. 저 전라도 화순에 사는 한국 사람이란게. 예.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잠깐 까매지는 시기가 오거든요. 아, 본인이 맞아, 밖에서 그래. 많이 놀 때 네, 한 번씩 까매지. 네. 어렸을 때부터 이목구비가 진해가지고 이제 친구들이 이제 막 놀리는 거예요. 막 이제 어린 마음에 그게 싫어가지고. 어떻게 하얘진 거예요, 다시? 아, 근데 다 돈이죠 뭐. 아, 근데 돈이죠 뭐. 아, 근데 어렸을 때는 매일 밤마다 선크림팩을 했어요. 아,
선크림 팩이 있어요? 아니 없는데 제가 스스로 어리니까 스스로 아. 선크림 바르면 하얗고 이러니까 네. 진짜 피부에 안 좋은 건데 진짜 돈이야. 그 여태까지 나왔던 이런 그 외모 때문에 고민이신 분 중에 가장 강력하다. 진짜요? 우리 제작진들께서 좀 얘기해 주셨어요. 저번에 제주도에서 외국인 닮았다고 해가지고. 네. 아, 맞아요, 되게... 맞아요. 그분도 장난 아니었죠? 네, 장난 아니고 그분보다 더 하단 거예요? 제작진은 그렇다고요. 그럼 오늘의 고민의 주인공. 자,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나오세요! 저는 진짜 살짝 머리만 살짝 나왔을 때 헬멧이라고 생각을 전혀 못하고 외국인이 아니라 외계인인 본인이 생각해도 외국인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저도 솔직히 인정하기 싫은데 보면 아실 거예요 다들. 아 근데 지금 여기 살짝 안으로 눈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보이는데 그냥 외국인 눈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렇죠? 진짜 진짜 그래요? 어. 잠깐만요. 진짜 볼게. 지금 이 안에 계신 분이 상당히 놀라셨을 것 같은데. 놀라셨을까?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진짜 외국인 것 같아요, 진짜. 네, 많이 답답하시니까 일단. 최고인데요? 자, 여러분. 오! 오! 아유. 와. 야, 진짜. 방청 오신 분들 다들 그래도 착하다. 아닌데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기가 좀 민망하니까. 고마워요. 일단 이번에 본인 소개를 가족들이 지금 편하게 쓰시면서 예.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에서 온 유성현이라고 합니다. 예, 진짜 한국 초등학생 맞으신 거죠? 예, 전라도 호박에 맞고요. 어렸을 때부터 외국인 소리를 들었어요? 아니, 어릴 때는 어머니한테 물어보면 진짜 얼굴이 하얗대요. 피부가 우유빛 피부였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여기 왼쪽 정도 그럼 언제부터 오해를 받기 시작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되면서 길 가다 보면 이제 어르신들 만나잖아요. 위쪽상까지 계속 멧대까지 타고 올라가서 외국인 사람 껴있는 거 아니냐. 저도 혹시나 하고 물어봤거든요, 부모님한테. 네. 맞을 뻔 하게 될 거예요, 어머니한테. 왜 자꾸 물어보는지 안 껴있는데, 그죠? 네. 아까 분명히 본인이 말씀하셨듯이 어릴 때는 우유빛이었다는 그 어린 시절 사진 준비해봤거든요. 이때가 더 오해가 심하겠다. 이때가 더 약간 동남아 같아요. 우유빛이 어디 있는지. 눈을 왜 이렇게 부릅뜨고 있냐. 아, 진짜. 무슨 우유라고 그랬죠? 알기 우유라? 근데 똘망똘 되게 예쁘게 생겼네. 잘생기셨다. 오히려 이때가 더 지금 살이 찌셔서 그렇지 오히려 말랐을 때는 더 약간 오해 많이 받으셔 잘생겼다. 점점 얼굴이 까매지긴 했어요, 그죠? 자, 가족 사진입니다. 네. 가족이다 그런 거 무슨 느낌? 아니 지금 가족이다. 지금 아니 할머니 빼고 다 동자국이 다 나와서 있는 거 아니야? 할머니 빼고 다. 그 옆에 있는 사람 누구예요? 그 아버지 말고 옆에. 형이요. 형. 네. 아니 형이 더 왜 형이 형이 왜 형도? 그렇지 않아요? 형이 더 예쁜 것 같지 않아요? 다른 가족들은 다 평범하게 외국인 소리 안 듣거든요. 아니, 어릴 때다 보니까. 할머니 빼고 전부 다. 누님도 좀 외국인 같지 않아요? 아니, 누님은 눈썹을 지우신 거예요, 일부러? 아니, 저게 지금 어렸을 때 이제 그냥 동네 사진관에서 찍어서 그런 거 잘해서. 예. 그때 유행이 있었으니까. 누님은 약간 모델처럼. 아니, 어느 나라 사람으로 해봐도 주로? 필리핀이요, 필리핀. 아, 필리핀 쪽으로. 예. 이쪽 이야기 듣고 이제 잉크라는 그룹이 있었거든요. 잉크? 예. 아, 거기 만보기. 만보기라고 있어요. 만보기. 예. 만보기. 아. 느낌이 있다, 느낌. 그 닮았단 말도 있었고 격투기 선수 보면 어네스트 호스트라고 있거든요. 어네스트 호스트. 그 사람 닮았단 말도 있었고. 닮았다, 약간. 닮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동주가 기아 야구단이거든요. 버나디나라고. 이게 피부 까만 건 다 저래 애들 다 찝더라고 애들이. 아니 근데 처음에는 나는 진짜로 신동 씨 말대로 별로 이렇게 몰랐는데 자꾸 보면 볼수록 약간 필리핀 가면 그 오토바이 타는 경찰들 있죠. 아 옆에 총 차고 있는 경찰 네. 있잖아. 본 것 같다. 아, 맞아요. 그런 분이야 약간 경찰. 맞아. 그래, 마닐라 공항에서 본 것 같아. 피고파는 그분 있잖아. 가장 충격적인 별명은? 충격적인 게 한 번 이제 친구들끼리 아침에 저를 봤대요. 어디서 봤냐고 물어봤더니 화장실에서 똥을 쌌는데 아유.
똥 색깔이 다 닮았다고. 똥 색깔이 다 닮았다고. 와, 진짜 그렇냐? 너 어떤 오해를 받았는지 좀 얘기해 줘보세요. 삼겹살집 가잖아요. 그러면 아줌마가 딱 오는 데서 아까 짠말 그래요. 한국말 할 줄 알아? 한글 알아? 아니면 삼겹살집. 이거 또박또박 한 글자씩 알려줘요. 아, 모르는 문제죠. 이거 주세요. 차 사고가 나고 한번 난 적이 있거든요. 교통사고가. 경찰서에 뭐 작성하고 왔는데 경찰관이 한글 쓸 줄 아냐고. 제 거 신분증 보여드렸거든요. 아니 주민등록증을 봤는데 왜 그런 말을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게 위조하는 줄 아시고 확인하신 거 아니에요? 중요한 줄 아셨구나. 네, 그러니까 네. 일반적으로 보면 집 같은 데나 가고 하면 신분증 안 까잖아요. 안 까도 되는 건데 굳이 전 다 까고 들어가야 돼, 신분증을. 아니, 보여주는 거죠, 까는 게 아니고. 네, 지갑을 까서 보여드려야 되거든요. 아까 자존심 있으시네. 솔직하게 TV가 틀어져 있어요. 근데 그날 딱 뉴스 나오더라고요. 근데 뉴스에 나온 내용이 뭔 내용이었냐면 다문화 가정 해가지고 네. 혜택 뭐 준다고 세금 걷어가지고 혜택 준다고 네. 나왔었거든요. 근데 옆에 있던 아저씨 갑자기 저를 보더만 왜 우리가 돈 땀 흘려가 돈 가지고 저런 외국인 애들한테 그래 써야 돼 혜택을 줘야 되느냐고 아... 보낼 애들은 다 보내고 정리해야 된다고 그래서 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반대로 얘기 안 하셨어요? 왜냐면 술집 저 동네에서 술집이다 보니까 진짜 이해 안 간다 그러고. 사회냐고 다니는 상대편이 진짜 용병이 와서 이건 뭐 게임 안 된다 이거 뭐 이렇게 해서 진짜 그랬던 거예요? 예, 야구 이제 시작하려고 준비를 하잖아요. 준비하고 있는데 심판이 오는 거예요. 상대팀에 계속 제의가 들어온대요. 네. 저쪽에 용병이 있다고 신분증 없으면 거기 못 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구할 때 신분증을 보여주다니. 그래서 보여줬어요? 사회하고 각자가 또 보여드렸죠. 계속 고민이 지속됐으면은 사실 무뎌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냥 그러려니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닌가요? 근데 그냥 오해에서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불편한 상황도 벌어지고 하다 보니까 택시 타면 광주에서 광주 끝까지 가봐야 15,000밖에 안 나오거든요. 택시비가 2만? 2만 4천? 당연히 왜 그러죠? 끝이 한번 돌아서 오는 거예요. 사실 저도 1990년도에 그 대학 다닐 때 오뎅 팔고 뭐 떡볶이 팔고 이런 데가 있는데 튀게 입었어요. 모자도 쓰고 멜빵도 메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어? 뭐 일본 학생인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재팬? 재팬? 그래서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뭐 이거 디스원 뭐 이렇게 하니까 어묵 한 몇 장 먹고 떡볶이 조금 먹었는데 25,000원이 25,000원이 웬일이야. 그래서 열이 확 받더라고요. 갑자기 저는 그냥 아저씨 이렇게 박아주시면 안 되죠. 눌러가지고 그럼 저는 그때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좀 얘기해보시고 그랬어요. 이야기 나고 싶었는데 이게 괜히 또 이야기해보면 심해하니까 또 괜히 또 시비 붙을 수도 있으니까 뭘 할 수도 있으니까 술자리를 해서 되게 착해.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이런 일을 되게 많이 당해와가지고 그냥 에이 그러려고 괜히 시비 붙기 싫고 막 이런 거 많은 거죠. 네 그런 적이 많이 있어가지고 대중 같은 거 타면 이제 같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이제 승객들이 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외국 사람 탔다고 그 딱 핸드폰도 사진 찍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아또 외국인 진짜 이해를 못 하게 이렇게 계속 찍으니까 얼굴이 찍히니까 그냥 의자 같은 앉아가지고 핸드폰 고개 숙이고만 가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그렇게 외국인처럼 생겨서 손가락질을 받고 그 손가락질 뭐 이유가 뭐야?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실제로 외국 사람한테는 또 어떻게 할 것이며 그렇죠. 못난 사람들도 안타까운데. 주인공의 친구분들이 나오셨대는데. 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쪽 친구분도 약간 비슷한데. 그러네. 아, 저도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예. 어느 나라 분으로 알아요? 저는 그 필리핀 쪽이랑 태국. 친구의 고민이 이해가 되시겠네요. 본인도 그런 약간 입장이 있으니까. 저도 놀림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 고등학교 와가지고 저 친구를 만나서 같이 다니는 거 같이 다니면 제가 많이 묻히는 거 묻힌데 조딩이 많았어. 고등학교 때 매점이나 화장실 갈 때도 모르는 선배들이 필리핀 뭐 외국인 하고 많이 놀리고 마음이 많이 아팠을 거예요. 또 결석을 많이 했어요. 1년에 한 40일 이상 하고 또 결혼식에 또 축가 부르러 갔는데 다른 직구준 친구가 그 신부 친구한테 외국에서 사왔다고 아 좀 그런 식으로 놀려서 송영이 기분 나빠 싸운 적이 있어요. 또 아 장난을 좀 심하게도 치시네요. 그러게요. 예. 친구가 그런 거예요. 그 여자한테
저 친구 외국에서 온 친구인데 신랑이 돈 주고 데리고 왔, 너를 축하해달라고 데리고 온 애다. 계속 하다 보니까 야 짜증이 나죠. 짜증이 나죠. 그래서 그때 싸웠었어요. 근데 축가를 뭐 불렀었어요? 그때는 그때 하하꺼. 하하꺼. 네, 너는 내 운명 있잖아요. 잘못 불러요. 음치거든요. 네. 그래갖고는 립싱크로 했어요. 립싱크로요? 네. 하 목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하 목소리가 나는 거예요. 축가를 립싱크로 했으니 처음 들었는데? 야, 뭐 이딴 하하가 노래를 엄청 잘하셨을 때도 아닌데 뭐 그러니까. 말 들어보면은 학창시절에 유독 더 많이 힘들어했던 것 같다는데. 필리핀 왔어 이렇게 시작 그걸로 시작해갖고 학교 등교를 하면 매점인가도 마찬가지였고. 예. 그래 보니까 그 학교 끝나면 그 집에만 들어가고 애들하고 안 어울리고 말도 안 하게 되고. 예, 말도 안 하고 거의 학교로 많이 안 나갔어요. 안 나가. 그 아까 결석을 그렇게 많이 했다는 예. 게. 그 낮에는 또 사람도 많이 다니잖아요. 그나마 왜냐면 얼굴이 까마다 보니까 낮에 다니면. 확 보이잖아요. 아, 그 밤에 많이 다녔거든요. 오후에 해 떨어지고 나서. 사춘기 때 이제 어릴 때니까 그런 것도 했는데 이제 성인 되고 나서 이제 알바나 이제 일을 직장을 구해야 되니까 가면은 외국인 우리 교환학생은 안 뽑는다고. 그래서 퇴짜 맞은 데가 많아요? 네, 많아요. 그러게요. 잘린 데가. 와이 취직이 안 되는 사람 믿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지금 직업은 뭔데요? 지금은 한 1년 전에 이제 건설 제가 차려갖고 하고 있고요. 하거든, 건설에. 사장님이에요. 아, 사장님이시네. 그러니까 건설 일을 하면 이제 상대방 거래처 업체 네. 만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야기 만나러 가면 처음 물어본 게 외국인 그런이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리고 한국 사람 맞냐고 맞다고 하면 그래도 한 두 번 더 물어보시거든요. 참 모습을 첫인상을 보고 그걸 더 믿는 거죠. 주인공이 좀 안쓰러울 때는 언제예요? 예, 여자 만날 때 좀 많이 안쓰러웠는데요. 여자. 예, 어렸을 때 이제 진짜 좋아했던 여자애가 있었어요. 예. 정말 좋아했던 여자가 있었는데 까매서 싫다. 그 말을 하니까. 딴 건 아니고 그냥 예. 까매서 싫다? 근데 어디서 듣고 왔는지 흰 우유로 먹으면 하얘진다라는 소리를 듣고 와가지고. 진짜? 예, 한 달간 먹더라고요. 근데 그때 충격받은 거예요? 정말 까매서 좋아하는 여자친구한테 까매서 그러니까. 싫다는 말에. 예, 틀어놓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유를 그렇게 먹지. 저도 되게 좀 충신했던 것 같아요. 흰 우유 먹으면 하얘지고 짜장면.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렇겠어. 콜라 같은 거 먹으면 까매진다 해가지고. 콜라. 흰 우유하고 그 사이다 먹었거든요. 그 흰 우유 먹었는데. 흰 우유 사이다. 속이 안 좋은데 아침, 저녁에 1리터씩 2리터를 먹었거든요. 뭐? 2리터를 먹었거든요. 뭐? 벌써. 그거 화장실 가요. 2리터. 먹고 화장실 가, 먹고 화장실 가는 거예요. 뭐 딴 거 해본 거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선크림도 발라봤거든요. 진짜 발랐네. 네, 선크림도 많이 발랐는데. 동기예요, 동기. 선크림 해보셨구나. 선크림 발라봤는데, 저 같은 경우 땀이 많아요. 이게 한 시간 정도 지나면. 얼룩이 지는 다 흘러버려, 이렇게. 더 보기 안 좋아져 버리더라고요. 네. 그것도 해보고, 이제 여자한테 딴 여름에 이제 목폴라 있잖아요. 여름에? 네, 목폴라. 목폴라를? 네, 목폴라 살까봐. 그런데도. 땀 효과가 없어요. 땀만 나고. 그냥 여자친구가 없어요, 그러면 아직까지도? 지금은 결혼했어요. 결혼하셨어요? 네, 지금은 결혼했어요. 능력 있네. 이게 30대 넘어서까지 여자를 못 만나다 보니까 친구 부모님이 일 때문에 베트남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네. 착하다고 해가지고 소개시켜줘가지고 만나고 이제 결혼한 지 한 2년도 됐어요. 그 항상 가는 사진만 이용하시나요? 아니, 베트남 분 아니신 거 아니, 신부가 한국 사람 같아. 신부가 한국 사람 같아. 저기 집에 가시고 안 해오라 그러세요. 하고 아니 결혼식을 했는데 한 10명 만나잖아요. 네. 한 10명 이제 8, 9명은 저를 외국 사람을 봐요. 아내분 한국 사람이라고. 네, 한국 사람 보고. 아내가 외국이냐. 제가 처갓집을 가잖아요. 네. 가면 이제 출입국 관리소 같은 데 들리잖아요. 네. 가면 이제 하시는 말씀이 혹시 시댁가냐고. 혹시 시댁가냐고. 시댁가냐. 신정을 가는데 시댁을 가냐고. 주인공을 처음 봤을 때 아내분 뭐라고 처음에 제 한국 사람 맞냐고 한 세 분으로 물어보더라고요. 고향 사람 같다고. 네, 맞다 했어요. 그거는 패스워드 보여달라더라고요. 한번 보여준 적 있어요. 그래. 거기서도 또 그 와이프한테 보여준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 신분증 안 가지고 다니면 의심을 안 걷어요. 의심 자체를. 근데 아까 사진을 보니까 더 그런 느낌이 왜 이렇게 고민이었는지 좀 알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오늘 보니까 아내분이 같이 안 와줬어요? 네. 그냥 같이 오려고 했는데 한국말 서툴다면 아직까지 한국 사람 만나고 이야기하는 거를 두려워하는 게 좀 강하거든요. 한국 사람들 만나고 하는 거 자체를. 네. 그나마 제가 한국 사람 같으면 이야기를 다니잖아요. 네. 편하게 이야기를 할 건데 사람 같이 다니니까 더 오해를 받으니까 제가 한국 사람 만나고 이야기하는 거 좀 꺼려 하더라고, 와이프도.
두 분이 다니시면 굉장히 수똑수똑 많이 하세요? 네, 많이 하고 이렇게 식당 같은 데 가도 메뉴판에 와이프를 줘요. 아, 저를 안 주고. 아, 그리고 베트남 가면 안 되는데. 저한테 메뉴판 나와요. 그러니까 나름 배려한 거네. 현지나 현지를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럼 혹시 자녀분은? 그래, 2년 됐으면 이제. 올해 이번 달에 이제 돌이 되는 딸이 하나 있어요. 아, 좀 많이 걱정도 되시겠어요, 좀. 제 피부는 안 닮고. 엄마 닮았어요? 네, 엄마 쪽 닮았거든요. 어. 아, 이뻐라. 아우, 전혀 아, 다행이다. 아, 전혀 뭐. 그런데 다 같이 피부가 바뀔까 걱정도 아, 되고. 다 원래 좀 하셨었으니까. 네, 그리고 다섯 살 여사제군요. 학교 들어가고 했을 때 딸 친구들이 혹시라도 보고. 야, 너네 아빠 외국인이냐고 혹시 놀릴까 봐. 오늘 잘 나오신 거죠? 사실 당당하게 한국인이고. 네. 그렇죠? 사랑하는 또 우리 가족의 아빠다. 당당하게 밝히시려고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혹시 지금도 아이랑 함께 나가면 밖에 오해를 혹시 받으시는지? 그래, 요즘도 받으시는지. 마트 가면 그 와이프한테. 와이프한테? 네, 남자 어디서 왔냐고. 근데 거기다 대고 와이프는 또 그다음에 말을 못 하니까. 아. 그냥 당연히 외국에서 네, 왔구나. 대답 안 해버리니까. 아. 쳐다본 시선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게 좀 심하더라고요. 지금 주인공이 그냥 말로 들은 것들은 이렇게 표현했지만 시선이 주는 우리가 차별이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시선을 진짜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시선 폭력이라고 하죠. 네. 예. 이 자리에서 어떤 말씀을 또 세상을 향해서 하고 싶으신지. 저도 대한민국 군대까지 갔다 온 사람이고 첫 인사 외모만 보고 선입견을 가지고 너무 안 좋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똑같이 대해주시고 선입견은 좀 버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그냥 맞아요. 아, 특별히 지금 이분이 제가 외국인 선생님이 저한테 특별히 관심을 주세요. 뭐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똑같이 봐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람마다 평생에 두 마리 개를 키우기 편견하고 선입견이라는 개를 키우는데 그 개들을 우리가 없애버릴 수 있는 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직접 경험해보고 그 사람을 느끼고 그 사람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눈으로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멋있다. 예. 우리 딸 이름은 뭐예요? 유연우예요. 연우. 네. 연우. 이름 잘 졌다. 연우하고 아내분의 성함이? 누엔티노키 에스입니다. 제대로 얘기해봐요. 누엔티노? 누엔티노 듀엣. 네. 사랑하는 유연이하고 듀엣이. 네. 네. 남편 하나 믿고 여기까지 이번 타국까지 와준 아내 고맙고 우리 연우 이쁘게 잘 키우고 앞으로 행복하게 서로 의지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사랑해. 우리 양세형 씨부터 어떤? 네.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야. 이유는? 그냥 지금처럼 그냥 용기 있게 사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고민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다. 네. 저는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자신감 있어라고 생각을 해도 공격을 하고 네. 무시를 하면 자신감이 떨어지거든요, 저도. 네. 왠지? 저는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지를 제일 멋있는 남자라고, 넘버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따님도 아마 그걸 제일 바라시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시는 그거를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그렇죠. 이분이 고민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우리가 고민 아니에요. 아~ 나는 진짜 우리한테 고민을 한번 누릅니다. 내가 진짜. 청산합시다. 그래도 고민일 거라 생각되신 분부터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얼마나 많은 표현을 얻었을지. 자, 결과 보여주세요. 진짜 한국 사나이? 몇 점인가요? 100표 넘어갔나요? 오! 오 넘어갔어? 104. 104. 감사합니다. 자, 오랜만에 안녕 뉴스 시간입니다. 예. 자, 역대 출연자 중에서 굉장히 많이 좋아진 어떤 그런 가족들이 저희한테 이제 연락을 주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요, 그 방송 이후에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대요. 어떤 고민이었고 또 어떤 소식을 전해주셨는지 한번 함께 보실까요? 어린이 하시는 분 축구 자랑하려고 왔어. 여자 아이 좋아.
있습니다. 은하 씨한테 물어보세요. 오늘 재현 선수 만나기로 해서 기분이 좋아요. 직접 초대 받았어요. 재현 선수한테 직접 초대 받았어요. 진짜? 좋아한다고 얘기했거든. 직접 초대. SNS를 통해서 재현 선수가 만나고 싶다고. 저 실축을 때려 갔다고 붙이고 온 격으로 저는 좀 실패를 했네요. 협의점을 찾아가지고 지금 이제 약간 조율이 있었어요, 저희끼리. 그래서 아이도 이제 그거랑 이제 같이 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뭐 하고 싶어하신다면? 뭐 하고 싶어하신다면? 준비한 선물이 있거든요. 그것도 주고 싶고, 사인도 받고 싶어요. 스마트. 와, 용돈 받아 선물 줬어. Thank you so much. 착하다. 아무 말도 못 하고 있어. 긴장됐는데 하고 나니까 괜찮아요. 기분이 막혀있던 게 뻥 뚫린 느낌. 경기 다 보고 온 거죠 이제. 근데 미웠어. 야, 여기 특별 좌석을 왜냐면 응원자리로 왔다고 응원 하고 싶어. 응원자리에 왔는데 같이 응원하고 야, 테이블 서해줬는데 절로 갔어. 같이 응원하자. 저기 응원 무대도 올라갔어. 대안인 것 같아. 근데 저렇게 좋아하시네. 야, 이게 재밌었겠네. 유니폼에다, 이야. 야, 저거는 진짜 팬으로서 좋아. 서로 마음을 알게 되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 마시고 안녕하세요. 출연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 화이팅! 에피소드 화이팅! 야. 좋은 소식 올 때마다 저희가 바로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독재 만화가 이번 주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건강한 대한민국 국민 없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